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 겁니다. 수도권에선 우선 음식점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연장됩니다. 그동안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는데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1시간 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 곳들도 있습니다. PC방과 학원, 독서실, 영화관, 대형마트 등이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됐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직계가족인 경우는 예외로 5명 이상 만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부모와 자녀, 손자, 손녀 등이고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됩니다. 직계가족은 모임은 물론 식당에서도 외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끼리만 모이는 것은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